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핑크 다이아몬드 갤러리인데요. 네, 포항의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실제 공룡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공룡 다이아몬드가 붙습니다. 네, 근데 색깔을 보면 핑크 색깔이라도 약간 당근 색깔에 조금 가까운 색으로 엷은 색깔입니다. 그리고 아주 투명도가 질이 좋은, 상당히 질이 좋은 겁니다. 끝으로 봐도 은갈치색의 공룡 모습을 하고 있죠. 자,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정말 신기합니다. 네, 실제로 공룡의 얼굴 형태를 지니고 있고, 은갈치 색깔이 그대로 나죠. 자, 여기서 보면 정확하게 이제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그죠? 아직 여러 가지를 봤을 때참 좋은 커팅면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실제로 투과도를 볼까요? 네, 아주 투명도를 보면 빛의 투명도 상당히 질이 좋고요. 당연 공룡 다이아몬드는 거의 90% 이상이 네포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깨어짐이 여기 이쪽 하나, 이쪽 라인에 둘, 이쪽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쪽에도 하나 있군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커팅을 하면 아주 이쪽 한 라인이 한 쓸만하겠는데요. 한 20회로 정도는 쓸만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물방울로 커팅하면 제법 괜찮은 보석이 될것 같습니다. 색깔도 제법 좋은 색깔이에요. 아주 좀 더운 색깔 중에 하나인데, 연한 핑크 색깔이면서도 너무 그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짙지도 않고,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공룡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용량이,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네, 95캐럿인데요. 다시 한번 더. 맞네요. 95캐럿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커팅을 하기 전에 여기 이제 여기 사파이어로 가지고 광이 경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야, 긁고, 네, 요거는 나가는 거 확실한 거예요. 그죠?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자, 요 부분인데 지금 이게 파였느냐, 아니 묻었느냐, 이 차이죠. 갈려나가면 묻는 경우인데 100% 묻었겠죠. 보세요. 묻었네요. 파인 것이 아닙니다. 됐어요. 여기 이제 이물질이 묻기 때문에 약간 이물질이 바깥으로 벗겨내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건 광약, 자, 보시면 전혀 없습니다. 파이침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얘는 다이아몬드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도가 어느 정도 나온지를 두 개의 보석 감별기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 보석 감별기 좀 민감도가 높은 짜리는 2에서 하겠습니다. 요건 2에서 하고요. 네, 2에서 해서 올라가면 여기서 민감도 높은 2에서 하면 100% 다이아가 맞다고 했죠? 네, 좋습니다. 요거는 뭐 만점이고요. 이렇게 투명도가 좋은데 당연히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민감도 떨어지는 건데 4에서 하겠습니다. 아주 얘가 조금 까다로워요, 얘가. 왜냐면 앞에 이거는 일반 탄소봉이 아닌 구리봉으로 돼 있더군요. 네, 합격. 네, 여기는 4에서 넘어가면 무조건 합격이라고 했죠. 좋습니다. 소리도 아주 좋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굿입니다. 요거는 4, 5에서 해도 됩니다. 요거는 구리봉이기 때문에요. 두 단계까지, 세 단계까지. 좋습니다. 이거 만점이에요. 여러 가지 면을 보통 많은 걸 갖췄습니다. 요거는 질이 좋고 상급에 해당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95캐럿이지만 최소한 한 20캐럿짜리가 한개 이상 나오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요거는 물방울 한 20캐럿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커팅하면 진짜 이쁜, 진짜 흠이 없는 20캐럿짜리 하나 나올 것 같네요. 자, 공룡 다이아몬드, 핑크 다이아몬드 계열로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는 공룡 해변에서 다이아몬드 카페에 구경하시면 이런 원석들을 골라서 구입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특별 할인 판매 기간 중이기 때문에 오셔서 마음껏 골라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커팅할 수 있으니까 직접 확인하러 오시면 됩니다. 네, 이런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 원석이 저희에게는 제법 있습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다이아몬드 카페 한국광해보석감정은 광해보석갤러리 카페 앵두금 승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